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부모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일하기도 싫어하는 한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아이를 게으름뱅이라고 불렀어요. 어느 날 게으름뱅이가 잠을 자고 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언제까지 잠만 잘 거냐? 밖에 나가서 호프를 배워오너라. 일하지 않고 살 수는 없을까? 게으름뱅이는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섰어요. 죄송해요. 밖으로 나오는데 한가롭게 쉬고 있는 소가 보였어요. 저 소는 베어다주는 풀이나 먹고 놀기만 하니 얼마나 좋을까? 그때 어떤 아저씨가 말했어요. 너를 소로 만들어줄까? 네, 소가 되고 싶어요. 그러자 아저씨는 게으름뱅이에게 소가죽을 씌웠어요. 소가죽은 점점 게으름뱅이의 몸에 찰싹 붙어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 답답해. 아저씨, 좀 벗겨주세요. 그런데 그 말은 소의 울음소리로만 들렸어요. 무, 무.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소를 사고 파는 시장으로 끌고 갔어요. 말 잘 듣고 일 잘하는 소사세요. 아니에요, 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말도 소의 울음소리로만 들렸어요.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일이 아주 많은 농부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어디 얼마나 일을 잘하나 한번 시켜볼까? 농부가 매를 들고 소가 된 게으름뱅이를 밭으로 끌고 갔어요. 이리야! 아야, 때리지 마세요. 저는 일을 못해요. 아니, 이놈이 왜 이렇게 느려?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매일 매를 맞으며 일을 하고 방 대신 외양간에서 자야 했어요. 흑흑흑, 소가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흑흑흑.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평소에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부모님이 시키는 일도 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울었어요. 소가 자꾸 울자 농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에이, 이놈의 소 계속 울기만 하니 당장 팔아버려야겠어. 이게 뭐야? 다음 날 소가 된 게으름뱅이는 소를 죽여서 고기를 만드는 곳으로 끌려갔어요. 안 돼요, 난 소가 아니에요. 아무리 소리쳐도 소의 울음소리만 들릴 뿐이었어요. 무섭게 생긴 사람이 큰 칼을 들고 앞으로 다가왔어요. 으악, 살려주세요. 게으름뱅이가 비명을 지르자 어머니가 흔들어 깨웠어요. 나쁜 꿈을 꾼 모양이로구나. 휴, 꿈이었구나. 어머니, 죄송해요. 앞으로는 책도 많이 읽고 어른들 말씀도 잘 들을게요. 아니, 얘가 낮잠을 자고 나더니 그 이후로 게으름뱅이였던 아이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부지런한 아이가 되었다고 합니다.